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창에 대한 것입니다. 천창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장에 부착되는 창문을 말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늘 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창을 천창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벨룩스사에서 나온 천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천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손잡이 핸들을 시계 방향 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천창이 열리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닫을 때는 반대로 돌리면 천창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닫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천창이 다락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방향이 북쪽으로, 즉 북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북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햇빛이 온화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때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천창을 만들어 두면 여름철이 되었을 때 더운 기온이 위쪽으로 모입니다. 위쪽으로 모였을 때 집에서 제일 높은 쪽, 즉 다락이겠죠? 제일 위에 이렇게 천창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환기를 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문을 열어서 이렇게 오픈만 해놓아도 통풍이 그만큼 잘 되고 또 더운 기온들이 계속 위로 이렇게 빠지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놓아야 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이죠. 천창에는 그리고 별도의 방충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도 벌레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지금 약간만 열었는데도 굉장히 시원한 걸 느낍니다. 그리고 햇볕도 이렇게 잘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자, 우리 천창에는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열수 있는 천창도 있고, 못 여는 고정식 천창도 있습니다. 둘다 쓰임새에선 약간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꼭 환기를 시켜야 될 곳이라든지, 또 집에서 제일 높은 곳, 그래서 더운 기운이 제일 모일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열수 있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만큼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할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은 주로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아이들이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밤 시간이 되었을 때 누워서 별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희 집 2층에 복도입니다. 지금 낮 시간인데 약간 어둡죠? 좌우로 창문이 없어서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자, 지금 세탁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갈수록 약간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환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여기가 세탁실인데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밝게 보이시죠?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일까요? 위를 한번 보았을 때 위에 역시나 이렇게 천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항상 햇볕을 받는 공간입니다. 환해서 그만큼 세탁을 할 때라든지 또는 건조시킬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도에다가도 이런 천창을 설치를 해놓으면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또 복도에서는 꼭안 열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고정식으로만 설치해 두어도 조금 값싸게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게 바로 천창입니다.